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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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빨래 집게죠. 네, 이 빨래 집게를 가지고 간단한 공구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모자라니! 제조법이 상당히 간단하고요. 재료도 간단하고 부품 수급도 쉽습니다. 얍, 좋구만. 자, 재료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 한 이 정도 되는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트 나이프들이 필요합니다. 장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순간접착제예요. 순간접착제 말고 나무끼리 붙여야 되기 때문에 목공용 풀을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미사일로 사용될 이런 이쑤시개들이라든가 이런 성냥, 네, 이런 친구들이 미사일로서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빨래집게 자체를 네, 분해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하는 건 별로 없어요. 뭐 따로 뭐 조리 분해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옆으로 비틀어 버리면은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나무랑 이렇게 스프링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스프링 부분은 이따가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옆으로 잠깐 치워놓으면 되고요. 자, 이제 나무들을 깎아내면 되는데 깎아 뺏어 먹는 애 그냥 깎으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위쪽을 색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합체를 해놓게 됐고요. 자, 잘 보세요. 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상어 입 모양으로 해서 이쪽을 깎아내주게 되면은 스프링이 이쪽에 걸리게 될 거예요. 상어 입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일직선으로 흠을 파주게 될 거예요. 아, 팬이 안 나는구만. 네, 별거 없습니다. 저기 홈을 파주게 될 건데요. 홈의 사이즈는 자, 네, 이쑤시개 사이즈, 네, 이 성냥 사이즈 뭐 두 개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 폭만큼 이렇게 깎아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색칠한 친구는 짜자잔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게 되고 여기서부터 그죠?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끝까지 네, 이렇게 색칠된 부분을 깎아내게 될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애버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상어입 부분 같은 경우처럼 이쪽도 이런 식으로 한번 흠을 파주게 될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도면이 끝이에요. 손을 매우 매우 조심하셔가지고 깎아내시면 됩니다. 깎아. 마시겠구만.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이게 나무가 잘리면서 툭 튕겨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싹 자르고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가지고 작업해 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내면 되겠죠? 으쌰. 네, 이런 식으로 깎아내게 됐고요. 확실히 아까 이 녀석이랑 비교했을 때 모양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히히히히. 네, 총알들이 이렇게 날아갈 만한 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그 뭐죠? 조각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렇게 홈을 내면은 진짜 쉽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각도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좀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어려운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툴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세게 칼집을 내준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나무를 쪼개냅니다. 쪼개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밑그림을 그린 대로 이렇게 파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초점이 느긋하게 안 맞는구만. 자, 나와라 초점! 이런 식으로 홈을 파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됐을 때 네, 이쪽에서 이쑤시개라든가 성냥이라든가가 잘 쏟아지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간접착제만 바르면은 작업은 거의 끝이에요. 네, 나무에 약간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바른 다음에 재빠르게 덮어주는 그런 속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겹쳐주시면
끝입니다. 몇 초만 있으면 벌써 이렇게 하나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인데요. 스프링만 연결을 하면은 저희 작업은 다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보이시죠?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반대쪽 거는 아까 전에 넓힌 이쪽에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끼게 된 다음에 장전하는 방법은 여기서 손으로 그냥 장전하기에는 약간 좀 빡셉니다.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손으로는 장전을 하기가 힘들고요. 바로 미사일을 이쪽에다 끼게 되면서 장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짜잔. 네,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할 것은요. 네, 이쪽에서 총, 방아쇠를 당기듯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짜자잔. 네, 먹다 남은 배입니다, 배. 이 녀석에는 뭔가 꽂힐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쉣! 둘! 하나!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말 약해요. 맨살에다 싸도 안 박힐걸요? 잘 보세요. 괜찮아요. 네, 약간 따끔따끔한 새도 없이 그냥 별로게 없네요. 네, 그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많이 공유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크다란 녀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호! 사이즈 봐. 와, 이건 옷이 아니라 무슨 이불도 걸 수 있어. 예, 네, 아무쪼록. 이 친구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집에 있었던 이런 꼬지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쑤시개보다는 당연히 큰 사이즈인데, 네, 생산 공정이 많이 뛰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몇 개는 좀 삐꾸네. 자,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 정도 차이면은 여기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길이도 좀 적당하죠, 상당히. 좋았어. 한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좋았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간단하게 일단 분해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겠구만. 자, 와, 여러분, 이거 스프링 장력이, 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뭐 이 정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하고, 으차! 세로로 쫙 그어줍니다. 쫙, 쫙.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난 지 20년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아이 된 거야. 막설일 거 하나 없어 그냥 들이받았지. 하지만 내 인생 하나의 시련이 남았네. 곧 내 영장 내 인생의 위기 곧 내 영장 고통을 참을 거 곧 내 영장 피할 수 없는 시련 곧 내 영장 수리자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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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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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자잔. 후딱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붙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앞 모양이 가장 잘 맞도록 이렇게 꽉. 오, 뒤쪽 들어갔다. 네, 스프링은,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껴주시면 되고요. 아까랑 똑같죠? 다만 이렇게 뒤로 젖혀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으차. 아, 간신히 꼈습니다. 한번 처음에는 좀 끼기가 힘든데 그 다음서부터는 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우, 정말 나이스하구만. 이렇게 해서 쏘시면 돼요. 셋, 둘, 하나. 와우, 찌리네. 여러분 괜찮은데요, 이거? 호호호. 쉣! 봐봐요. 자, 장전. 흥! 으차! 이렇게 장전한 다음에요. 쏴버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조금 위험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람 향해서 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는 청춘의 마이트 가이! 쓰러지는 가이, 마이트 가이! 바로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를 한 대 준비를 합니다. 카! 장전을 합니다. 오호호호! 자, 쇼게십니다. 셋! 둘! 하나! 후후! 호호호! 저한테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성냥이랑 한번 연결을 시켜볼 건데요. 오, 완벽하지 않은 이상한 게 만들어졌네요. 둘! 하나! 지금까지 지질 했습니다. 셋, 둘, 하나.